단호박으로 맛있는 단호박 샐러드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단호박을 4등분으로 썬 후에 숟가락으로 씨를 제거해 줄게요. 딱딱한 꼭지는 제거해 주고 더 작게 썰어 줄게요. 손질한 단호박을 찜기에 담아서 쪄줄게요. 찜기 속 물이 끓은 후에 20분간 삶아줄게요. 단호박이 맛있게 삶아졌어요. 단호박을 으깨기 좋은 그릇에 담아서 열심히 으깨줄게요. 껍질까지 넣어서 식감이 더해져 좋더라고요. 만약 껍질이 싫으시면 손질할 때 벗겨주세요. 양념과 재료를 넣어볼게요. 마요네즈 2큰술, 설탕 2큰술, 소금 1작술, 양념을 섞어주다가 슬라이스 아몬드, 건 크랜베리, 호박씨, 속재료를 넣고 섞어줄게요. 속재료는 좋아하는 것을 골라서 넣어주세요. 적당하게 찐득하니 딱이에요. 맛있는 단호박 샐러드가 완성됐어요. 단호박 샐러드는 그냥 먹어도 맛있고 통밀빵에 발라서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그냥 식빵도 맛있지만 고소한 통밀빵과 딱이에요. 단호박 샐러드는 식힌 후에 김치 냉장고에 두고 드시면 좋아요. 단호박 샐러드와 맛있는 한 끼 드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